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8절 한절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러면 제가 전에 아유 나는 이런 사람 아니야, 성경에 히브리서에 이렇게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이 사람들의 믿음은 굉장하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 하지만 나는 이 사람들하고 달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 말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말처럼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었던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잘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되었는가? 이걸 잘 알아라. 그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될 수 있다라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건 그 앞에 있는 말씀들, 특히 36절 37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랬어요. 조롱과 채찍, 결박과 옥에가 치고 시련받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이런 거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람들, 어떻게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말을 들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쫙 다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모두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장 구성이나 글을 쓸 때 원칙이 있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말을 합니다. 다 이 성경도 똑같이 우리에게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들은 이 사람들 누구, 이거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맨 끝에 왜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러한 삶을 살았느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가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관념에서는 항상 왜라는 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본다고 말했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왜 살아야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사는가를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왜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들은 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되었는가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두 종류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must,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내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하세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분.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얘기는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니라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는 피조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안에 있는 스스로 사는 조물주라 이 말이죠. 그 조물주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명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영원전부터. 그래서 영원전이나 오늘이나 또 영원 후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항상 편만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고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존재하시는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조물주요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통치자인 것을 믿는 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걸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로 살았어요. 진심으로 찾았어요. 왜냐하면 상 주시는 이를 믿었기 때문에. 상 주시는 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든 그 삶의 결과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판결받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서 판결받는다는 이야기는 선악간에 모든 것을 판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였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찾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오죠.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주님이 바로 그 상 주시는 일 모든 결말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비록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주권 안에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분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 이걸 믿을 때는 그분 앞에 맡겨질 수 있거든요. 내 생명도 맡겨질 수 있어요. 사자굴에서 건져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하는 그들의 믿음도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덕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맡겨진 믿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에 그들의 삶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드렸느냐. 세 번째 이유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우리 후반전 말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것이 뭐냐.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 땅에서 나는 나그네요. 이 땅에서 나는 외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삶을 살았던 그 모든 이유는 그들이 찾는 것은 본향. 돌아갈 것이 있었다면 돌아갔을 것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이 세상의 어떤 본향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그들은 기다렸는데, 그 약속의 땅이 어떤 약속의 땅이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땅, 그러한 나라, 그러한 성을 그들은 바라봤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터를 세우시기를 계획하시고 그 터를 세우시는 그 성을 바라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 8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한 이 말씀은, 그들은 육신의 것을 찾지 아니하고, 6절에 있는 말씀, 육신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에 있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그래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영의 사람인 거예요. 영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보니까 그들은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몸의 행실은 죽이고 영으로 사는 영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다면 이 믿음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생각하기를, 나 믿습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으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믿음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이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자, 세상의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늘 이 땅에 살되 아브라함이 나는 외인이요 나그네라고 한 것처럼 오직 어디를 향해서 사는 사람이냐 하면,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지으실, 계획하신 그 터, 하나님의 그 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다. 우리의 믿음을 이 말씀과 접해서 잘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본향을 찾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자, 그렇다면 본향의 것을 찾는 사람,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의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 영의 사람은 본향을 찾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3절 말씀에 너희가 죽었고 라고 말해요. 우리가 죽었다. 저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있을 때, 감정이 올라올 때 너는 죽었어 라고 저 자신에게 말해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꿈틀거리지를 않아요. 죽은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나는 육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산 자예요. 너는, 너희가 죽었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의 생명,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육체의 생명은 지금 내 안에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의 생명, 바로 영원한
생명, 그것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그 생명을 가진 자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육의 생명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산다면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하고 다른 것은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 생명을 가진 자라는 이야기는 골로새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져야 해요. 바로 이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본향을 따라가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세 번째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자, 함께 봉독하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하늘의 것을 바라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조물주 하나님이긴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상주시는 임을 믿었기 때문에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삶을 살았어요. 그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삶이 어떤 삶이었냐? 믿음의 삶. 이 믿음의 삶은 영의 사람으로서 육의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사람, 그리고 위의 것을 찾고 그 본향을 향해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사는 사람으로 살았더니, 아, 이 말씀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구나.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속한 사람입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이 저의 것이니까, 빛 가운데 거하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세상 이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그냥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관념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정말 내 안에 실상이 되어져 있으면 세상이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 어떤 정말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아니면 풀문불 속에 던져질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염려 걱정이 없이 그 안에 그냥 주님을 믿고 맡기는 믿음이 되어지는, 그래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정도로 기쁘게 하냐? 16절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환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을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자, 누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누가 이러한 일컬음을 받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날 때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한 것이냐.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심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그들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지죠. 아,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이 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상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전심으로 그분을 찾았고 찾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영의 것을 찾는 영의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산자라 표현했어요. 이 세상에 채로 살아있다 해서 다 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산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산자라. 믿음을 가진 자가 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산자예요. 이 산자들을 주님이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라고 말한 것처럼,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얘기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사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의로, 십자가의 의로 사는 사람이 되어져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은 믿는 믿음으로 오직 사는 사람을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바로 그 마가복음 12장 그 이후에 말씀하세요. 28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 없느니라. 아멘.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29절 말씀에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 말은 신명기 6장 4절 말씀 샤마 이스라엘. 아주 정말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제가 전에 설교도 했었죠. 샤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듣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는 순종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을 누구로 섬기니까? 주로 섬기니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샤마 이스라엘, 엘로힘 아도나이, 에하드 아도나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의 창조주, 너희의 조물주, 그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다. 단 한 분 너희의 구원자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요 말씀이 아까 우리가 6절에 읽었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는 상주시는 이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신명기 6장 4절에 모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우리 주 여호와 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너희의 단 한 분 주만이 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누구냐,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 주 하나님을 주로 섬기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 주권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서 그 은혜를 알아서 이제는 그 십자가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니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사는 영의 사람, 그래서 십자가만이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말씀이 온전히 그의 삶에 지켜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전체에서 말해서 결론으로 딱 말하면 첫 번째,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서 그 생명을 가진 산자가 된 사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내재하는 사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걸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신 사람, 그런 사람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랑은 목숨을 다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요,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신명기에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이들에게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정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마가복음 12장 33절에 하신 말씀,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모든 제사를 드리고 모든 것을 다 안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성경의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하나를 말하라 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 죽기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죄 판단하고 씹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형제를 무너뜨리는 입술이 되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믿는다는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왜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대요. 그 한 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은 예수님. 히브리서 10장 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어요?
바로 이와 같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 성은 예비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나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예물을 잘 드리고 어떤 제사를 잘 드리고 어떤 헌신을 잘 드린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을 위해서 한 성이 준비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 사랑을 통해서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터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터 위에 바로 교회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성이라고도 표현하고 성전이라고도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 산집이 되어진 사람이요 바로 이 터가 되어진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가진 산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자기 자신을 예물로 드리는 제사장이요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것을 했느냐는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여리고 성에 단 한 여인 때문에 그 기생나합 그 여인 하나 때문에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일가 친척들도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 집안으로 다 들어온 사람 구원을 받았어요. 그 집은 어떤 집이기 때문에 붉은 띠를 내려놓은 집이기 때문에 자, 이 붉은 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 십자가에 표가 있는 사람, 그 표가 있는 집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들을 여리고를 무너뜨리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만 바깥으로 내어 보내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 내 일가, 친척,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셔야 합니다. 기생나합이 왜 그렇게 되었어요? 그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그는 소문으로 들었어요. 직접 어떤 미라클을 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눈앞에서 본 이스라엘 사람들도 광야에서 불신하다가 죽었어요. 하지만 이 기생나합은 귀로 듣기만 했는데 전에 듣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호수아서 2장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니.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취하시면 취해지고 버리시면 버리신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여호수아서 2장 1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귀로 듣기만 했는데 그 땅들을 진멸하면서 이스라엘이 진군을 한다는 소리만 듣기도 했는데 이 기생나합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오직 너의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는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를 구원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럿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야 해요. 돈, 명예, 남편, 자식 이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어떤 신이 되어진다면 그는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과 땅에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갖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도 구원받고 그 가정도 다 구원받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창과 칼을 들고서 들어가서 무너뜨리려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아주 견고한 성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맞는 성이 여리고성인데 그들을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서 6장 13절 말씀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라. 나팔을 불고 궤를 맨 제사장이 따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그 뒤를 따르고 한 바퀴씩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와라. 나팔을 부는 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오라 외친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어깨에 통치자가 되심을 제사장들이 뒤를 따르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주의 말씀을 외치되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섬기는 믿음을 딱 그 의를 굳건하게 가진 자들이 외치면서 칼을 들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주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러쿵 저러쿵 어쩌고 저쩌고 할 게 없어요. 뭐만 하면 돼? 복음만 외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삶의 모든 일을 주님이다 하셨다 구원하셨다 그리고 돌면 내 앞에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 성일지라도 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이 그들에게 이 성을 너에게 줬으니 이제 외치라 했을 때 소리를 질 때 그냥 와장창 충창 다 무너졌어요. 이 성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셨다.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는 여호와께서 내게 뭐했다? 주셨다. 말하자면 내 밥이다. 여호수아가 얘기한 것까지 이기는 내 밥이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열두 지파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열 지파는 부정적인 얘기를 한 바람에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내 앞에 여리고성을 볼 때 내 밥이다. 주님이 우리한테 붙이시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는 믿음. 여러분의 믿음을 잘 견고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단 한 분 하나님. 하늘과 땅에 그분밖에는 주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이 내게 주시면 붙이시면 내게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하나님 내게 허락하시면 그 문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해결이 되어져요. 다만 내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선포를 하셔야 돼요. 이것은 내 것이야.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고 그리고 외치는 그 믿음. 그러면 아무리 견고하게 사단이 안 되게끔 막아놔서 이거는 절대로 해결이 불가해 해도 하나님만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우리 믿음은 언제까지? 7일 동안 했어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이거 뭐예요? 그냥 주님께 맡기고 계속 외치기만 하는 거예요. 주님은 구원이신 것만 기도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단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말씀을 붙잡고 행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셔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감당치 못합니다. 기드온의 얘기도 여기에 나오죠.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기드온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세우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딱 300명만 추려서 싸우게 했어요. 300명만 추려서 싸울 때 그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들은 손에 무엇을 가졌냐?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가졌다. 딱 이거밖에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나팔을 불고 항아리에 횃불을 감춰 들고 있다가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할 때 이 항아리를 다 깨뜨린 횃불이 나타난 거예요. 그럴 때 미디안 군대들이 자기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되어져요. 뭘 말하는 거야? 나팔, 우리 주님의 복음만, 십자가 복음만 선포하고 성령 안에서 내 육의 연약함은
깨트려버리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사는 사람만 되어지면 전쟁은 여호와께서 이기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아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바로 이 믿음을 갖고만 나가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은 나타나시니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니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기뻐하시고 그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하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늘 나는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모든 사람의 바로 내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의 하나님인 것을 삶에 나타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한 성이 준비되어지도록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집에 거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사는 사람은 아,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아니라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준비한 성을 내 것으로 갖기 위해서 사모하면서 진심으로 나 찾고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정군하시고 진군하시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는 땅마다 밟는 그래서 기업을 확장하는 역사가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